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추정상속 재산이 무엇인지, 이 추정상속 재산, 굉장히 낯익은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상속 재산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응? 실체적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상속 재산, 부동산이나 전답, 임야, 이런 것을 상속을 받거나 예금이라든가 보험을 상속받는 것이지. 무슨 추정상속재산이다. 그러면 추정해서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거냐. 이 추정상속을 통해서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추정상속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세당국하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굉장히 의견 충돌이라든가 다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봐요. 이 추정상속재산을 정의를 할 때, 그럼 추정상속 대상재산이 뭔지, 이 추정상속 재산, 그래서 이 추정이라는 말부터 설명을 드리면, 추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정 대상 재산은 과세당국에서 미루어서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이 한 묶음이에요. 두 번째 묶음은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세 번째는 기타 자산. 네 번째는 이제 부담 채무예요. 그럼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보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이 종류별로, 이 네 가지 종류별로 각각 2억 원 이상이 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될 때 추정 상속 재산으로서 이 상속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억 이상, 이 해당 종류별로 5억 이상 이런 재산이 있었다, 그럴 때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키겠다, 그거예요. 그럼 이 취지는 뭘까요? 이 취지가 있죠. 왜, 뭔 취지냐 그러면, 최소한 상속 개시, 여기 상속 개시가, 여기가 상속 개시일이라 그러면 상속 개시 2년 이내나 1년 이내에는, 1년 이내나 2년 이내에 상속 재산이 과도하게 이렇게 축소가 됐을 때는 이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미리 사전 상속을 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미루어 짐작을 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반대 증거를 제시를 하면 추정 상속으로 안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입증 책임을, 그걸 그러면, 아니 나 상속 재산 아닙니다, 이 입증 책임을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냐, 누가 반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느냐, 그건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어요. 대법원에서 최소한 2년 이내에 상속 재산이 과도하게 감소되면 그것은 피상속인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으로 과세당국에서는 볼 테니까 납세자가 상속이 추정상속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 자료를 제시를 해서 어디다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제시하면 제외시켜주겠다, 그런 취지가 그 인출금 등의 추정상속 규정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상속재산으로 가산을 시키고 어떤 재산이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사용처로 인정 안 해주는 재산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아까 자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2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추정이 된다 할지라도 사용처가 분명하게 제시가 된 부분은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용처가 어떤 것이 사용처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규정상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그 사용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다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증빙을 제시를 하면 되겠죠. 거래 상대방이 증빙 불비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요. 거래 상대방. 이런 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아니, 나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이런 돈 안 받았어요 하고 그 돈 받은 사실 부인하거나 이게 인정되지 않을 때 이것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에요.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으로 지출 사실이 뭐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경우 이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이 다른 재산을 사왔어요. 샀다고 했는데 그 취득한 재산이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이런 재산은 이제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과도하게 줄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준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축소된 재산만큼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규정인데 그러면 얼마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상속추정가액 계산식은 만약에 이제 이게 예금 인출을 2년 이내에 뭐 2년 이내에 10억을 인출을 했어요. 여기서 인출이라는 것은 인출해서 재입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입금은 빼고 순인출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예금. 그렇게 은행 예금 인출을 10억을 2년 내내 했는데 사용처 입금된 거, 입증된 거. 그러니까 사용처 입금 입증된 것이 뭐 상가를 3억 주고 사고 그다음에 재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 내고 종부세 내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내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집에 또 뭐 쌀 사고 뭐 연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처로 규명이 되면 증빙이 있으면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럼 빼주고 이 사용처 입증된 금액을 빼준 나머지 금액을 이게 A라고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전액 다 상속 추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처분 금액, 그러니까 인출한 금액 이 10억에 대해서 10억의 20%, 10억의 20%면 2억이죠.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처 입증이 보니까 10억을 인출을 했는데 사용처 입증이 6억밖에 안 됐어요. 그럼 4억이 남죠. 그럼 4억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10억에 대해서 20%, 2억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거니까 무조건 2억이죠. 2억을 빼서 2억을 상속 추정 금액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할 것은 뭐 이런 뭐 추정가의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세무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이런 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우리 그 돈 거래가 뭐 왔다 갔다 잦은 우리 그 피상속인들의 아니면 그 상속이 개시가 임박한 분들의 2년 이내에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런 것들은 영수증을 챙겨 놓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이렇게 뭐 기록해 놓거나 어디다 썼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큰 금액은 물론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1000만 원 현찰로 뽑은 것까지 어디다 썼는지 그것까지는 뭐 규명을 안 해놔도 된다고 하지만
몇 억씩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지급을 했다. 최근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이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몇 천만 원씩 수표를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지급을 했대요. 뭐 1억 5천 2억 뭐 이렇게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 그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우리 그 곧 상속이 개시되거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재산을 이렇게 인출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이 그 사용처를 좀 규명을 해 놓은 것이 이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포함을 안 되게 되니까 이 부분 추정상속 재산으로 뭐 상속세가 과세된다. 본인이 뭔지도 모르고 상속세를 과세받는 상속인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 굉장히 좀 그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렵다고 해서 다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사망하기 2년 이내에 비상속인의 사용처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